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3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의 문문이죠. Why doesn't the modern 현대 자, 미국의 액센트 자, 액센트가 sound similar 유사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상치 않네요. 자, 왜 현대 영어 미국의 액센트가 사운드 지각 동사 뒤에 현우서 썼죠? 자, 하면 similar 유사하게 들리지 않을까? To 어디에? To British accent 영국의 액센트에. 자, after all은 결국 또 부정의 문문 쓰네요. 아, didn't British 영국이 식민지화 시키지 않았나? US를 미국을 그럼 똑같아야 되는데. 자, expert는 전문가. 자, 엑스퍼트 복수로 썼죠. 들은 믿어 복수 동사. 자, 대첩 속사고요. 자, 영국의 거주민 그리고 더 콜로니스트 식민가 식민화 지우고 식민지 개척자. 자, 개척자로 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Who settled 정착인데 아메리카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다시 영국 거주민들이었던 주어 1번 자, 혹은 콜로니스트 식민지 개척자였던 미국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모두 sounded가 동사 들렸는데 the same하게 형용사죠. 완전히 똑같이란 뜻이요. 자, back은 거슬러 올라가면이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그리고 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probably 아마도 자, 삽입절이고요. All sounded 모두 the sounded 또 지각동사죠. More like 더 뭐뭐처럼 들렸는데 자, like 때문에 이번에 명사 들어가겠죠. Modern Americans의 명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미국인과 똑같이 들렸어요. 자, then 뭐보다는 자, 현대 British는 British accent 줄임말이겠죠. 그러면 현대 영국 발음보다는 자, 그 accent인데 자, that we identify as British today까지 묶이네요. 자, 우리가 구별 아, 이거 별만 들어왔네 또 구별하는 자, 그리고 구분 짓는데 as는 또 로써죠. 영국의 언어로서 영국의 발음으로서 오늘날 구별 짓는 액센트는 자, 단수 동사 자, was developed 수동으로 썼죠. developed 개발되어졌다 또 개발 자, 개발 자, around는 대략 자, 때려오는 왜 들어가 대략이라고 했는데 대략 또 시간인데 of American Revolution 미국 혁명기 자, by people 자, 사람들에 의해서 혁명기쯤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어떤 사람이 하면 of low birth rank에요. 하위 계층 하우 계층? 하위라니까 하위가 어렵죠. 하위 계층에서 대충 낚일 뻔했네. 하위 계층에서 태어난 사람들. 예. 자, who had become은 여기서도 대과거 어법 주의하시고 여기 자, 이 사람들이 이전에 태어났지만 그 이전에 되어버렸어요. had become은 사실상 결과형법이에요. 여기서 이게 색깔이 또 왜 이러지 이거 자, 이 사람들은 사실상 이전에 되어버렸는데 결과형법 대과거에 자, wealthy 부유하게 되었던 사람인데 during 뒤에 또 구 들어가는 거죠. The Industrial Revolution은 산업혁명 기간에 되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자, to distinguish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겠죠. distinguish 구별 또 구별을 또 안 넣고 구분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제기되었어요. 자, 그들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distinguish A from B 쓰죠. A를 B로부터 구별하다 from other commoners 다른 일반인들 commoners 로부터 구별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부사절 자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층민에서 다시 갑부가 되는 거죠. 벼락부자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하층민에서 계급이 바뀐 사람들 개구리 밖에서 사람들 자, 계급 탈피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던 탈피 부자. 계급 탈피 부자? 탈피 계급을 탈피 원하는 자, 부자들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디벨롭 개발했는데 새로운 방식을 어떤 방식이냐면 오브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써야 되겠죠.
자, 말하는 방식을. 자, to set 후용사 부사예요. set apart 나오겠죠? set 그들 스스로를 또 들어가요. apart 무슨 뜻이냐면은 구별. 또 안 들어가네. 이별. 아. 그러면은 구분. 아이고. 자, 아예 set apart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서도 또 to set 또 to 생략 구조네요. 여기서 to 생략되고 또 to 부정사 동사 원형으로 썼죠. 여기. 그러면 증명하기 위하여. 자, 그들의 새로운. 자, elevated가 과거분사예요. 자, elevated 타면 올라가죠. 상승된. 자, 상승된. 저 뒤에 나오는 social state, 사회 지위. 자, 사회. 아, 다 틀리네 지금. 사회 지위. 자, 상승된 사회 지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도 to 부정사. to set에 여기 동사 원형에 1번. 그 다음 여기서도 to demonstrate에 동사 원형에 여기 다시 2번. 이거 어법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거는 지워버려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in 19세기에 자, this distinctive accent는 this는 뭐예요? 억지로 만들어진 뚜렷한 액센트. 오, 좋다. 억지로 만들어진 뚜렷한 액센트는 저것을 standardized 되네요. standardized는 무슨 뜻이냐면 표준화 되어졌다 수동. 자, as received 뭐로써? as로써 되네요. 자, 뭐로써는 received pronunciation. 이것도 대문자니까 얘기하면 표준 발음 의역하겠습니다. 표준 발음으로써. 자, 그리고 아까 실제 주어는 이 액센트가 주어였죠. 예. 자, 이 액센트는 아니네요. 여기서 was 떠들었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was standardized의 pp 1번. 그 다음 여기서도 떠트 가르쳐졌다 2번의 pp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법 보시면은 자, was 기준화되었고 표준화되었고 또 was 생략구조 가르쳐졌다의 pp로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로는 wa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widely 하게 가르쳐졌다 하면 widely는 당연히 널리 가르쳐졌다. 자, by 누구에 의해서? 자, pronunciation tutor 발음 강사들에 의해서 tutor. 자, to 누구에게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who wanted to learn. 자, who 동사 wanted to learn 목적어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자, 뭐를? to speak 말하기 위해서로 갈게요. 부사의 목적으로 말하기 위하여. fashionably는 이건 뭐 세련되게? 패션하게? 요 정도로 가주면 되겠죠. 자.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국 남자들 보면 와 멋지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뭐예요? 벼락부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영국 발음이었구나. 하지만 부럽긴 하구나. 이거 지는 건데 이러면. 자, 여튼 이 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과 미국 영어 발음이 다른 이유.